블라우스 입고 있는데, 마리안느 블라우스는 여기 카라가 스퀘어 라인으로 나왔어요. 여기 뒤에 카라는 기장감이 요 정도 되고요. 이렇게 앞에랑 뒤에랑 거의 비슷한 기장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카라 끝단에 토션 레이스라고 그 면으로 만들어진 이런 레이스가 이렇게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의 레이스랍니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 카라 끝, 여기 소매 끝단. 소매 끝단에도 들어가 있고, 블라우스 밑단에도 이렇게.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잘 했고요. 여기 반짝반짝 백진주랍니다. 어쩐지. 이쪽 카라 보시면 저희 이번에 시그니처 자수, 아이고, 이쪽. 여기 시그니처 자수가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 있고요. 소매 롤업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기장감이 여기 팔꿈치에서 한 10cm 내려오는 기장감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롤업해서 연출하셔도 돼요. 원단이 저희 다른 원단보다는 조금 더 얇은 고리 인链이에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너무나 시원하게 걸칠 수 있는 그런 소재감이랍니다. 가디건처럼 걸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든. 이건 블라우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블라우스로 블라우스로도 입을 수 사실 이렇게 좋고. 착용하셔도 되고 가디건처럼 걸치셔도 돼요. 그리고 요 스퀘어 라인이 얼굴 엄청 작게 만들어 주시는 거 아시죠? 그래요? 저도 저희 입어볼까요? 저희 카라 큰 블라우스들 많은데 요거 입어 주시면 얼굴 엄청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고. 케이프 자체가 크니까 네. 약간 작아 보이는 효과가 보이죠. 그리고 요거는 블랙 컬러도 있는데 오늘 못 갖고 네, 왔어요. 같이 너무 아쉽네요. 요거 팔을 보여드렸으면. 한번 내려볼까요? 팔을 내리면 요게 제가 좋아하는 요 라인이 이 허리선과 소매선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느낌과 여기서 똑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블라우스 아마 매일 입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시원해요. 이게 원단이 시원하죠. 시원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맞아요. 감촉도 너무 좋고. 마리안느 블라우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다가 여기 저희 아까 블랙 컬러 나왔던 미아 슬리브리스 요것도 같이 입고 왔어요. 요거는 작년에 나온 화이트 제품이고요. 요거 위에 이렇게. 요 스커트는 어제 소개해드렸던 잔나 스커트예요. 너무 여름 같고 컬러들이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어울릴 만한. 맞아요. 단추 잠궈서 빼서 보여드리고 안으로 넣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라가 스퀘어 라인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네모난 그런 모양이 아니라 약간 사다리꼴 형태. 그쵸. 완전 네모가 아니고 살짝 좁아져요. 그리고 블라우스는 전체적으로 여기 주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주름 다 숨겨져 있답니다. 뒷부분에서도 주름이 내려오고요. 저는 안에 지금 주름 얇은 이렇게 잡아줬어요. 슬리브리스 입고 있어요. 지금 미아 슬리브리스 탑 입고 있죠. 이게 안에 그 비침 방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이너 블라우스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저희 시그니처 자수 들어가 있습니다. 자수 컬러가 살짝 미색이 돌아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전체적으로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마리안느 화이트랑 같이 입고 왔는데 이것도 너무 잘 어울려요. 요 블라우스는 진짜 어디든 그 블라우스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그냥 가볍게 걸치시기 너무.